자, 아이템전에서의 강화라고 엿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피드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다른 모습을 락스가 보여줄 수 있을까가 관건일 텐데 위전 선수에게 역시나 집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합류되고 나서 처음으로 또 경기를 치르게 됐을 때 긴장도 되고 부담도 정말 심할 텐데 오늘 경기를 놓고 보면 긴장을 하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올라온 팀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 팀의 스피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네, 사실 락스 팀은 실종 조합, 일명 실종 조합이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위즈원 선수와 시우 선수가 얼마나 백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SJ 선수들은 스타트가 늦어도 항상 마지막 팀에 올라오는 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빛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도 실종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들 유리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 하지만 이 1, 2, 3위는 꽤나 단단한데요? 네. 3등에서 쫑 선수가 라인을 살짝 해집는 과정에서 SJ 선수들이 살짝 꼬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빛 선수가 리어 장식을 가지고 드래프트를 자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역전각을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불빛이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종이 메인 조합이라면 최근에 추가된 게 위즈원 선수거든요. 위즈원 선수가 다시 한번 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불빛 선수도 원래 에이스였다 보니까 따라가는 모션이 아직까지 크게 차이 난다고 있어요. 자, 쫑과 위즈원이 포지션 체인지까지 해주면서 계속해서 순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쫑 선수와 위즈원 선수가 도망가고 그 뒤를 시우 선수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인데 불빛 선수를 라인으로 지금 오히려 위즈원 선수를 압박해주고 있고요. 자, 꽤나 빠르게 파고들면서 2위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불빛 선수가 쫑 선수를 역전해낸다면 이 경기는 SJ 인천이 다시 한번 그 원하는 이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자, 이거 드래곤 세이버를 제쳐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싸움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미니맵을 살짝 보였습니다만 소령 선수와 실 선수가 많이 멀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7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1위를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1, 2위를 락스가 해낸다면 사실상 후순위는 의미가 없거든요. 자, 뒤쪽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방금도 헬렌 선수가 고속탄하는 과정에서 지금 락스 선수들을 좀 해집어 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구간에서 헬렌 선수가 유지를 하면서 자, 이거 현재 순위에는 헬렌이 조금 더 흔들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위전 선수가 드리프트 받는 과정에서 시오 선수와 스트리 체인지를 정말 원활하게 잘해줬고 이번에 자, 마지막 헬렌! 지켜내는데 성공하는 락스입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마지막 가능성을 봤던 건데 결국에는 지켜냈어요. 네, 위전 선수와 시오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 체인지를 정말 잘했고 마지막에 헬렌 선수가 과감하게 드래프트 받으면서 역전을 노려봤습니다만 성수 선수와 소령 선수가 뒤에서 많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그 드래프트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추구했었던 락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SJ 인천 상대로 기분 좋은 1라운드를 가져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켜낸 덕분에 만들어낸 승리. 이거 무엇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실종이 아니라 CU 위즈원의 상위권 탈환으로 만들어낸 승리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락스 실종 조합 잘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위즈원 선수와 시우 선수가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둘 중에 한 명만 쳐줘도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시우 선수와 위즈원 선수가 오히려 화이팅을 해주면서 1점을 먼저 가져가는 락스팀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위즈원 선수가 최근 아마추어였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한중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무대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도장찍고 있어요. 네,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어지는 SJ인천의 선택인데 자, 지금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를 선택한 거 이거 꽤나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SJ인천 같은 경우에는 게임포치와의 결승전에서도 브로디를 선픽할 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트랙이 되겠고 이런 운동장 트랙에서는 오히려 조직력이 좋은 이제 개인적인 폼이 좋은 SJ인천 쪽이 먼저 고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은 정말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중반에 좁은 지름길 구간에서 역전각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팀 모두 그 팀합을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그런 좁은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직력으로 지켜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1점을 뒤지고 있긴 하지만 SG 인천도 스피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테고 벤픽만 봐서는 사실 모텔 락스팀 입장에서 문섬지를 배나긴 했지만 문섬지는 SG 인천도 좀 꺼려할 수 있거든요. 추가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네. 문솜지는 웬만하면 한국팀이 전부 다 배내라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숙련도적인 면에서 뭔가 특히나 중국팀과 맞붙을 때는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말씀해주신 막 공마초를 왜 배를 안 했냐. 사실 SJ인천에서 공마초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 SJ인천도 공마초는 초반에 살짝 순위가 터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마초를 서로 그냥 픽도 안 하고 밴도 안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SJ인천은 현재 KRPL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밴하고 싶은 카드가 한 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맘 같으면 다 밴하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까다로움을 느끼는 어찌 보면 운동장 트랙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다라는 운동장 트랙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요? 정정당당하게 넓은 곳, 벌판에서 우리 누가 제일 잘 달리는지 보여주자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공마초 같은 경우는 SJ 선수의 또 시그니처 맵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픽은 안 됐지만 네네. 선택을 한다면 SJ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있어요. 갑자기 두바이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운동장에서 맞대결을 하는 거 약간 기어 폭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양 팀의 대결에서는 글쎄요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두바이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전 경기에서 쫑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을 두바이에서 승리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바이를 SJ에서 먼저 고른다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도 정정당당하잖아요. 운동장 트랙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미스가 거의 없고 변수가 크게 없는 초반에 잘 달릴 수만 있다면 순위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맵이다 보니 이게 진짜 실력 아니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랑 그 정정당당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가봐요. 그런가? 예, 예. 비겁하게 팩트로 승부하시네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팩트로만 얘기라고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뭐 SJ 인천의 선택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중국 팀들과 대결할 때와는 다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파이팅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막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 경기가 바로 시작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출발합니다. 네, 브로디 초반 구간에는 워낙 넓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거리유지하면서 드래프트 싸움을 가는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순위가 형성됐을 때는 스타플레이로 순위를 좀 굳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브로디예요. 맞습니다. 와 어려울 때 해주는 선수가 바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첫 맵의 좁은 지름길 구간과 포털 쪽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미드레이도 중요하지만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종도 좀 보고 싶었는데 쫑이 일단 하위권으로 쳐졌어요. 지금 3대1 싸움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여기서는 긁히고 말았습니다. 네, 성수 선수가 드래곤 세이버를 타고 있고 리어 장식을 착용을 했어서 사실 드래프트를 일찍 받으면서 상위권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몸싸움이 아쉽게 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지원 선수도 역시나 좀 안정감 있게 계속해서 달려주고 있다 보니까 불빛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단들 뺏길 가능성 엄청 높습니다. 자 3대1의 싸움을 그래도 버텨내고 있었던 라이트 불빛 선수거든요. 네 락스 선수가 터널을 나왔을 때만 해도 순위권이 좋았는데 불빛 선수가 과감하게 라인 공략해주면서 락스 선수들의 순위를 좀 깨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쫑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마킹해주면서 불빛이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락스도 할 말 많거든요. 자 그렇죠. 드래곤 세이버를 필두로 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드 합류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네 미니맵 봤을 때 헬렌 선수가 완전 8등 고정으로 많이 멀어요. 이렇게 된다면 불빛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1등하고 봐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성수가 합류했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원투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헬렌을 놓고 봤을 때 SJ 인천은 무조건적으로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실종 절대 만만치 않죠. 밀리지 않는 몸싸움에 아직까지도 치열해요. 자 이렇게 되면 쫑 선수도 불빛 선수와 마찬가지로 1위를 한다면 변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위권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서 누가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드랩 싸움을 한번 보기는 해야겠지만 자 어깨싸움 일단 쫑이 버텨냈어요. 실종 버텼어요. 자 하지만 2, 3, 4를 가져갈 수 있는 SJ예요. 미드를 깨지 버티지 쫑이 1등은 하는데 못했습니다. 쫑은 1등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지만 말씀해주신 그 미드를 간단하게 싸웠던 SJ천이었어요. 사실 쫑 선수와 실 선수가 터널을 나온 직후에 원투를 살짝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거리 유지하는 과정에서 살짝 실수가 있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SJ 선수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락스 선수들은 그 생각 딱 하나 하겠죠. 이번 경기가 아이템전이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도 결국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1대1 균형이 맞춰졌다 하더라도 실력적으로 밀리는 게 없다고 평할 수 있는 거라 이 다음 경기도 봐야겠네요. 자,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자신들이 선택해냈고 변수가 중간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낸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J가 얼마나 팀 조직력이 강한지를 방금 경기에서 보실 수 있었고요. 락스 선수들도 사실 실 선수 입장에서는 한 순위만 더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1대1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쫑은 쫑입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거 알겠는데 불빛 선수가요 이 쫑과의 어깨 싸움을 계속 잘 해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를 차지했을 때 상대 팀이 2, 3, 4등을 하면서 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아이스 설선다운 1위?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뭐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한중 전에 한국 내전 굉장히 중요한 뭐 사실상 결승전이 아닌 막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여기서 설선다운 1위를 선택해요? 저는 사실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설산을 고른다면 SJ 쪽에서 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KRPL을 생각하는 설산 다운 1위 있었거든요. 그때 쫑 선수의 자신감이 좀 보이는 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웹 자체가 초반 연속 유턴 구간이라 모든 구간을 거의 고속턴으로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실력적으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넘치지 않으면 고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고른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유턴 싸움, 뭐 쫑이 어깨 싸움 자신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쫑의 선택에 뭔가 비중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건데 다른 선수들이 얼만큼 또 같이 따라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어요? 저 작년에 비하면 설산 다운힐에서 거의 모든 유턴 구간에서 고속턴을 좀 사용하는 그런 메타다 보니까 이 고속턴 싸움에서 SG 선수들이 정말 인코스 선점하면서 상대방을 좀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락스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락스가 선택한 트랙인데 오히려 락스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에 대한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해버린 락스예요. 그렇죠. 그래도 골랐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만 골랐다라는 건 공략법을 이미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야겠죠. 락스 게이밍이 여기서 그 자신의 공략법을 토대로 승리를 따낸다면 주도권은 한 번에 다 넘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초반 싸움이 확실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 크게 갈려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초반 순위를 선점을 하는 팀이 어쩔 수 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맵 이름 그대로 다운힐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많은 트랙이어서 몸싸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멀리 도망간다면요. 이게 사실 뭐 계절감이 갑자기 와닿네요. 지금 요즘에 네.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요. 저희 경기장 앞에도 다운힐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미끄럽던데 선수들도 미끄러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웃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타고 들어갔는데 택시가 한번 미끄러졌어요. 고속턴을 하셨구나. 네. 거기 턴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거 고속인데? 약간 나 혹시 카로풀 중계하러 못 가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을 정도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카로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요소겠지만 네네네네. 직접적으로 실생활 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와 함께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카로풀의 진심인 남자 고속톡까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설사 다운힐을 이렇게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으로 사실 달려야 돼요. 선수들은 말이죠. 그렇죠. 이제 뭐 카로풀 중계를 거의 처음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데 그렇게 현실 고증까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장인 대회 그리고 학교 대학생 선수들의 이제 대회들은 중계를 여러 테스트나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명예롭게 중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못 얻을 뻔했습니다. 제가 없어질 뻔했어요. 와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선수들과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뭐 그 간격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오늘 경기장에 왔을 때 선수들끼리 파이팅! 잘하자! 이렇게 서로 간의 팀 응원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내전이다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양팀 그만큼이나 어느 정도의 라이벌리가 형성된 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셔서 아니겠지만 선수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템전만 진행하는 배지 선수와 정민 선수가 약간 서로 아이컨택하면서 신경전하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여지고요. 팩트로 승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이스 설사다운이 출발합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초반 시작부터 이제 몸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고속턴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초중반에 저는 순위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실 선수가 라인 블로킹을 잘해주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쫑 선수까지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시오 선수와 위지원 선수가 미들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선 경기에 헬렌 선수가 조금 아쉬웠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라인을 굳건하게 시켜주고 있고요. 헬렌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쫑씨를 일단 원툴이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나왔지만 점프 유턴하는 구간에서 아신 선수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숏드립 한다는 고속턴을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렇게 빌드를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살짝 실수가 나오면서 헬렌 선수가 포지션을 좀 잡았어요. 그래도 승리라. 어느 정도 커버업이 됐거든요. 네, 헬렌 선수가 여기서 1위를 유지하면서 승리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쪽 선수를 좀 마킹 잘해줘야겠죠. 자, 헬렌의 어깨가 쪽을 과연 막아설 수 있을지 일단 불빛도 넓은 올라오고 어깨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쪽 선수가 역전은 해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7, 8등에 있는 시오 선수와 위즈원 선수가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래서 나오자마자 살짝 작업을 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있어요. 잘 버티면서 달려가는 중이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상황이 여의진 않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다시 한번 이제 헬렌이 앞에서 넓은 어깨로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쫑의 어깨가 오히려 더 무거워졌죠. 그래서 실 빠르게 붙어줘야 되고요. 자, 헬렌과 불빛 중에 한 명만 앞에 있어도 힘든데 이거 두 명이나 막고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고속턴 탄력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불빛 선수가 살짝 스탑을 걸어주면서 쫑 선수의 탄력을 좀 죽여놨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쫑 선수가 2위 따라가고 있는데 3, 4위가 라이트와 불빛과 소령이라는 건 좀 부담이거든요. 자, 확실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쪽 약간씩 꼬였거든요. 네, 쫑 선수가 어떻게든 부스터 회복해서 점프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지금 부스터가 부족해서 선두권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 상황이 됐어요. 자, 그 틈에 성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SJ 인천이 좀 유리한 점을 고지하고 있기는 한데 쫑 선수가 따라가려면 지금밖에 없거든요. 자, 순위를 터트리려면 어떻게든 불빛 선수까지는 따라가서 믿을 건을 좀 터트려야 되는데 실 선수도 많이 멀고 7, 8등이 너무 많이 머네요. 오히려 순위 하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과 라이트 불빛이 원투를 기록합니다. 아, 앞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락스 게이밍이 고른 만큼 이 웹에서 이제 공략법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한다. 웹 자체가 어렵고 실력적으로 우리가 이 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SJ 인천이 왜 최근 우승을 했는지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네요. 자, 상대가 약간 조커 핏성으로 꺼내는 하드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지켜냈거든요. 사실 설사는 SJ가 고른 게 아닙니다. 락스 팀이 고른 픽인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질 정도면 사실 쫑 선수가 어떻게든 상위권에서 버틸려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SJ 선수들 기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7, 8등도 많이 멀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것은 다름 아닌 헬렌과 그리고 불빛 선수가 상위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수 선수가 스피드 에이스로서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승리거든요. 그래서 성수가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헬렌이 앞에서 막아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딱 놓고 보니까 성수가 없어도 된다. 헬렌과 불빛이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대신해주게 되면서 SJ 인천 팀 자체의 합이 워낙 잘 만든다는 걸 증명해낸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정민 선수 화면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아직 아이템전이 들어가기 전이긴 합니다만 상대 선수를 향해서 약간 인사를 하는 아, 배지 선수 반갑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좀 해줬어요. 조만간 만나자 이런 네. 건데 저런 모션이면 다음 라운드 끝나고 아이템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피드 한 트랙 더 이겨볼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서로 화이팅하는 모습이 있고 사실 이제 2대2까지 좀 가야 되는 락스 선수들이 되겠는데 과연 어떤 트랙을 골랐을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차이나 용의 운하를 선택해냈습니다. 확실히 앞선 트랙 선택과는 거의 정반대의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었던 정정당당한 맵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맵이 좀 제가 봤을 때 이번 20개의 트랙 중에 그나마 좀 특색이 없고 무난한 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직진이 길다 보니 직선 드래프트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 점을 좀 노려야겠죠. 자, 네 번째 라운드 용의 운하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드래곤 세이버와 슈퍼코트 리어 장식이 드래프트를 받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장식이다 보니까 지금 슈퍼코트를 타고 있는 라이트 선수와 드세를 타고 있는 약간 성수 선수가 앞싸움을 좀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슈퍼코트를 타고 있는 불빛 선수가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경기 내 안정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보였던 계속 1위를 차지하는 식의 압도적인 포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뭐랄까 모여갈 수밖에 없는 트랙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 트랙과 반대로 지금 성수 선수와 헬렌 선수가 살짝 7, 8등으로 멀어진 와중에 락스 선수들이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쫑 선수가 순위 체인지 해주고 위즈원 선수가 스위핑 포지션으로 내려가겠죠. 맞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맵 자체는 변수가 크게 많은 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위를 유지하는 1, 2위를 유지하더라도 위즈원과 쪽이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불빛이 기세만으로 지금 눌러버렸거든요. 쫑 선수가 살짝 부스터 회복하는 와중에 불빛 선수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인코스 찔렀고 위전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소령 선수가 다시 백업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서야 세컨드랩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불빛과 소령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붙었습니다. 인코스 파고드는 것도 너무 날카로웠고요. 자,
다리도 고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버텨준다면 더욱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순위가 SJ 쪽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성수 선수가 하위권에서 못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쫑 선수와 실 선수가 미들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역으로 불빛 선수가 작업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역시 위지원 선수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과 함께 경기에 대한 이미 긴장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인을 잘 막아서는데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소령 선수, 마지막 나이트 선수 이렇게 드래프트 받아가면서 역전 타이밍을 노릴 거거든요. 이번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자, 역전을 불빛 소령, 불빛 소령. 자, 이제 소령 선수가 라인을 막기로 했는데 소령 불빛, 불빛 오더는 불빛, 불빛 역전. 제쳐내는데 성공했고 불빛이 들어옵니다. 원투까지 완성해내는 SJ 천이에요. 와, 사실 위지원 선수가 라인 블로킹 정말 잘해줬거든요. 2대1 상황에서 소령 선수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1승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보였는데 그 사이를 불빛 선수가 정말 불꽃 같은 주행으로 하고 들었네요. 슈퍼코튼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특히나 좀 특색이 없는 무난한 그리고 직선 코스가 많은 맵에서 불빛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와, 이 선수 왜 실력자인지 바로 증명됐죠? 그리고 뭔가 슈코의 변화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불빛 선수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아르미에 지금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을 탑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능 자체는 아르테미스가 더 좋을 수 있는데 리어 장식을 착용한 슈퍼코트는 드래프트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할 때 드래프트를 받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불빛 선수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몸싸움을 즐기는 불빛 선수에게는 특히나 더 좋은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락스 게이밍도 계속해서 그 앞라인을 버텨주는, 유지해주는, 특히나 초중반 구간에 달려나갈 때는 실종과 함께 위주원이 정말 안정적이다, 초반에 출발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과는 아쉽지만 내일이 또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자, SJ 인천이 패승승승으로 스피드전을 가져간 가운데 이제 아이템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 되겠고, 뭐 아까 김승래 해설이 말씀해주신 바로는 아이템 에이스들이 그렇게 눈싸움을 했다고요. 아, 벌써 아이템전 들어가기 전부터 서로 아이컨택하면서 하이 약간 이러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게임에서 만나야 돼요. 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거기다 락스 게이밍은 스피드전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정민 선수가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 압박이 좀 있거든요. 이겨내야죠. 자, 양팀의 아이템 트랙 밴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J인천 용암굴과 황금문맥 흔들리는 위협, 그리고 락스는 유격장과 동카미를 밴해줬네요. 네, 락스 게이밍 밴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피지컬에 좋은 약간 강팀 상대로 밴을 하는 전통적인 트랙들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SJ 인천 광보용 밴 같은 경우에 락스 선수들이 워낙 좋아하는 트랙이고, 사실 흔들리는 위협은 마지막 자부 싸움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밴 카드로 사용해주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양팀 모두 또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 또 라이벌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분석이 된 맵뱀픽이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경우에는 중국팀 내전과 다르게 두 팀 모두 앞선 경기들에서는 양카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떨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팀 특히 이 SJ인천과 락스팀은 사실 스크림 과정에서 양카를 좀 사용했다고 들었었는데 실전에서는 양카 대신 골든샤크를 좀 기용해주면서 미들권을 좀 강화하겠다는 카트바디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수면 주석보다는 황금물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변수가 크게 없네요. 자, 이런 대결이라면 미들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공방이 많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지원 선수가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칼레이도의 주인이 락스에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지원 선수가 전담으로 탑 주면서 상위권에서 버텨주고 조직력이 좋은 락스 선수들이 미들권을 좀 휘잡아주는 그런 약간 아이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사실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거둘 때는 위지원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었거든요. 확실히 칼레이도를 타면서 지난 대회들과는 다른 그 안정감, 단점을 보완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위지원 선수의 역할이 여전히 또 중요해요. 자, 이러면서 살짝 불빛 선수가 뒤에서 물각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위지원 선수까지 잡을 거리가 안 돼서 물폭탄은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은 황파리를 들고 있는데 백미사일까지 이어질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위지원 선수에게 1위를 잘 내어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견제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총 선수가 꾸준히 황금파리 수급해주면서 올라오는 클레이드를 계속해서 실드를 빼주고 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정민 선수가 황금미사일로 좀 격추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좀 기대됩니다. 위지원 선수 지금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 소령과 배지가 노려줄 수 있느냐도 좀 중요했는데
아직까지는 견제 못했어요. 잘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SJ인천 순위도 잘 쌓고 지금 아이템 상황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하지만 SJ인천도 지금 천사를 가지고 있고 위전 선수도 순위가 안 좋으니까 공격 아이템 하나 맞았는데 살짝 뒤로 많이 쳐졌어요. 그리고 결국에 배지와 소룡이 지금 1, 2라인을 뺏은 상태로 소룡 루비 들고 있거든요. 자, 뒤쪽에서 각을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락스 쪽에서 천사가 떴어요. 지금 정민 선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정민 선수 자석 두 개입니다. 자, 배지가 맞아주는 선택을 이제 또 했기 때문에 자, 루비, 소룡 밀어줘야 루비의 되거든요. 루비의 톱 베이기는 루비 우주사의 자석으로 정민 선수 정민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감속이 억장이 와르르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우주선이 순간적으로 두 개가 오면서 속도를 완전히 죽여버렸고 정민 선수가 자석을 두 개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순위 회복으로 빠르게 사용하면서 탄력으로 그냥 1등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내가 아이템전에 정민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배치 선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었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네요. 네, 확실히 여유로운 모습이 경기 시작 전에 보였는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증명을 해내는데 성공했고 양카 안 써도 되네요. 안 써도 우주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일반 우주선도 맞으면 아파요. 해지가 없으면. 사실 정민 선수가 이렇게 1위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싸움에서는 대부분 다 정민 선수가 자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존에는 약간 특수물체를 활용하면서 미드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팬더레인저로 미들과 약간 1등 싸움을 같이 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모든 게임이 모든 팀이 모든 지역이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중국 쪽에서는 결국에는 수면 우주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카를 좀 선호한다고 한다면 한국 선수들은 이미 다른 메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네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는 락스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팩토리 우당탕 대소동을 또 선택을 했어요. 네, 우당탕 대소동 같은 경우에도 1등이 도망갔을 때 미사일을 좀 찍어서 병미를 쏘기가 어렵다 이런 트랙으로 좀 부려가 되는데 락스 선수들이 그만큼 아이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앞선 경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락스가 선택해낸 트랙인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양팀 아이템전 두 번째 라운드 팩토리 우당탕 대소동 출발합니다. 네, 양팀 다 카트바디 변화가 없어요. 특수물차 대신 골든차크로 미드를 좀 휘잡아주는 그런 카트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칼레이도 하면 소령이거든요. 네. 근데 소령 선수가 초반에 좀 공략을 좀 많이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단 말이죠. 이번에 좀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미드라인을 얼마나 굳건히 좀 지켜주느냐, 아이템 박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소령도. 다소 기믹이 많은 트랙이기 때문에 뭐 변수 창출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구간에서는 아이템 박스가 많지만 그 이후에는 템 박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얼마나 템 박스를 뺏어먹을 수 있냐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1, 2등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상대 뒤쪽 보면서 템박스 뺏는 식의 플레이로 상대방의 아이템 보유 숫자를 적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정민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계속 잡고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령 선수가 이제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중반부에서는 계속 소령 선수를 락스 선수들이 공격 아이템 먹을 때마다 꾸준히 좀 견제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칼레이도 타는 소령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견제였던 것 같은데 소령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렇죠. 위즈원과 소령이 계속해서 앞선에서 칼레이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즈원 선수가 엠버 2개 그리고 천사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 아이템을 안 맞아도 되지만 락스 선수들이 지금 순위가 안 좋기 때문에 실드와 천사를 아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SJ 인천도 뺏었다가 뺏겼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제 세 번째 랩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불빛이 뒤쪽을 견제해주는 듯 했습니다만 천사를 활용해서 뚫어낸 락스였어요. 그렇죠. SJ 인천 쪽에서는 천사를 일찍 뺀 것이 조금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순위가 거의 붙어있는 상황에서 천사를 사용을 했는데 순위권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주선도 좀 뼈아프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J 인천 헬렌 다시 한번 따라잡고요.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만 자석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서로 잽을 날리다가 이제는 서로 속도형 아이템을 좀 수급을 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템칸을 보시면 자석이 정말 많아요, 양팀 다. 맞습니다. 헬렌 쉴드가 있기는 하지만 자석과는 별개의 얘기니까요. 자, 헬렌은 약간 어그로를 끌어주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헬렌 달려오신다고! 헬렌! 자, 자석이 정말 많았고 막 싸움을 노려보는 많았습니다만 진짜 막상 하기 까다로운 트랙이잖아요. 사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르막길이 있고 약간 난간이 좀 있는 그런 기믹이다 보니까 자석 컨트롤하기 정말 어려운 트랙이거든요. 위전 선수가 정말 잘 날아오긴 했지만 헬렌 선수의 주행도 정말 깔끔했네요. 결국 무섭다 공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된 헬렌 선수 뭔가 기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 되면서 2대0으로 밀리게 된다면 대결을 간다 하더라도 부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대1의 균형을 맞췄어요. 자, 말씀해 주실 대로 뭔가 뒤에서 위드원 선수가 날아오는 걸 미니맵으로만 봤을 때는 뜨끔했을 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정말 부딪히지 않고 올라오기 쉽지 않았다. 그렇죠. 앞서 진짜 무섭다고 하면 헬렌 선수가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봐도 무섭습니다. 네. 어? 아 선수가 들리는데 아 근데 인성은 또 엄청 착해요. 아~ 약간 카트버들 타는가 이제 현실은 살짝 다를 수 있다. 아~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곽 내유. 아 지금 뭐 헬티의 이름 헬곰이라고 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착하다곰 네. 정도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헬티 헬곰 와 이거 뭔가 제가 다른 데서 몇 번 들었었던 얘기 같은데 듣기 좋은데요? 네 저한테 어그로가 안 오네요. 아 그 굉장히 맷집이 좋습니다. 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선택됐습니다. 사막 피라미드 탑은 세 번째 라운드. 달려보시죠. 네, 양 팀 다 양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점프 대에서의 눈치 싸움. 누가 우주선을 가지고 있고 누가 해지 또는 토파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점프 대를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양카. 맞습니다. 점프 대 싸움에서 미사일이나 물파리를 맞는 것마저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좁은 구간에서의 물도 강력하게 들어가는 구간이죠. 양 팀 다 살짝 디테일이 나왔던 것이 넓은 구간에서는 혹시 모를 물폭탄에 대비해서 사이드를 타주는 모습 그리고 확실한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물각을 잡는 모습까지 나왔었고요. 자 일단 점프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 락스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헬렌이 한번 저지당했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헬렌이 지금 그렇죠. 헬렌이 칼레이더예요? 헬렌 선수가 칼레이더로 교체를 했죠. 실제로 헬렌 선수는 러너를 굉장히 잘합니다. 센티를 탔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김승래 선수가 공대받다고 해서 갈아탄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니 무섭다곰으로도 1등을 했는데 칼레이도 탔으면 이번 경기 무조건 1등 하겠다는 욕심이죠? 무섭다곰을 이렇게 빨리 내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정말 무섭네요. 정말 헬렌 선수가 들었을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위즈원도 잘 버텨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점프대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배치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 이 인지 너무 치열한데요? 이거는 아무도 못 가라는 아이템들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게 사실 1등이 빠져나간 뒤에 공격 아이템이 왔으면 좀 치명적일 수 있었는데 양 팀 다 번개를 교환해줬고 이런 식으로 배치 선수가 물로 한번 잡아주면 헬렌 선수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죠. 채팅창에 전문용어로 난장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헬렌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충분히 추격 가능한 거리에서 있는 상대가 지금 잡혔죠? 쫑 선수가 물각을 재면서 살짝 감성을 시켜줬는데 불빛 선수도 사실상 치고 나갈 수 없는 템이고요. 오! 자, 다시 한번 뭉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뭉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죽여야 안 간다. 안 간다. 진짜 너무 갈 거다. 나 안 가. 야, 나 우주선이 없기 때문에 눈치보다 너무 갔고요. 자, 근데 자석 넘어갈 거면서 루빈 자석! 루빈 자석! 위즈원! 위즈원이었습니다. 자, 헬렌이 루빈을 사용해줬는데 자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리셋을 누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칼레이도를 타고 있는 선수가 루비를 들고 있었고 정민 선수가 자석을 두 개나 들고 있었는데 자석을 당겨준과 동시에 알키 그 사이를 파고드는 위즈원의 칼레이도 와 눈치 싸움 엄청났습니다. 와 진짜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의 매력이 정말 정반대잖아요. 서로 간에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순간적으로 치고나가는 그래. 위즈원 선수의 플레이가 감동을 좀 만들어냈어.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스피드전에서는 제발 나 좀 가게 해줘 라는 플레이가 돋보였다면 이거는 뭐 아무도 안 간다는 마인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번개도 점프대 구간에서 과감없이 써주고 우주선이 있을까봐 서로 눈치 싸움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야 서로 눈치 싸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헬렌이 과감하게 칼레이더로 갈아탔는데 위즈원의 칼레이더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고요. 이어지는 SJ인천의 선택은 공동묘지 유령에게 곡입니다. 네 꾸준히 SJ인천 쪽은 이제 우주선을 활용한 변수 마지막 눈치 싸움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트랙을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 트랙은 한번 실패를 했어요. 락스가 사피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역시나 뭔가 유사한 노림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선택인데요. 네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이제 SJ 인천 쪽에서 카트바디 변화가 있죠. 배치 선수가 골든샤크를 주력으로 쓰다가 이렇게 지름길 한번 떨어졌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트랙은 바스테트를 통해서 빠른 수비 회복을 위해서 좀 카트바디 변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충전을 준비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있고 하고 이렇게 트랙별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해준다. 굉장히 인상적인 SJ 인천입니다. 맞습니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모르게 변수 있는 맵들이 어떻게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전에서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내전이라 오히려 더 지독해요. 자, 헬렌이 지독하게 계속해서 칼레이도를 탑승해주면서 상위권 버티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양 팀이 특히 스크림할 때 지름길 구간에서 서로 우주선 막기 싫어서 한 30초 동안 서있다고 한 적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만큼 눈치 싸움이 치열한 유령의 계곡입니다. 아 30초요? 네 엄청 안 간대요. 아 지금 기대해보겠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안 간다를 한 4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거에 훨씬 많은 배상 2배수 정도 되거든요? 어, 자, 네, 이런 식으로 점프돼서 서로 우주선 막기 싫다. 안 가. 이런 식으로 우주선 빼주고 클레이도는 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 싸움 해주면서 아이템 소모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결국에 그 눈치 싸움에서 헬렌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 동시에 보석을 두 개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헬렌이 편해졌죠. 자, 뒤쪽을 견제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주선도 활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2렙까지는 클레이도가 좀 앞에 살아있어야 변수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호령 선수가 8등으로 좀 처지는 와중에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눈치 싸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순위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배치 선수가 내려오면서 우선 가운데 한 발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위를 뺏기게 되면 그 아이템마저도 의미가 별로 없고요. 자, 그리고 락스가 이렇게 천사를 두 개나 획득했다는 거 위험 구간을 잘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안 갑니다. 천사가 있는데 서로 간다. 공격 아이템 교환해주면서 헬렌 선수 먼저 출발하면서 그래서 헬렌은 난 그런 거 몰라 하고 칼레이드로 달려요. 자, 직진해줬고 여기서 달아나는데 성공하나요? 헬렌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요. 그렇죠. 루비를 하나 사용을 빠르게 해주면서 도망가는 판단해주고 지금 정민 선수 팔이 실드 없거든요, 헬렌. 그렇죠. 자, 근데 상대방 뒤에 정민 역전! 자, 정민 실드 없어요, 지금. 실드 없는 기다림밖에 위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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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원! 위즈원이 다시 한 번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면서 팀을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끕니다. 와, 이게... 위즈원 선수한테 왜 클레이도를 태우는지 락스 선수가 왜 위즈원 선수를 영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눈치 싸움을 위즈원 선수가 정말 잘하네요. 실종이 이렇게 강력한데 위즈원이 들어온다 물음표가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템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찌 말하면 뭐 머리 부분이라던가 허리라인의 보충에 그 단점의 보완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팀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위즈원 선수가 머리가 됐든 허리가 됐든 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선수는 그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메워주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처음 경기였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팀합을 경기 안에서도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서 락스게이밍이 XCEAC와 했던 그 경기보다도 지금 더 한층 성장한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락스게이밍이 SJ인천을 상대할 때 개막전 때는 아이템을 무난하게 3대1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결승 진출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에이스 결정전을 보게 될 텐데 사실상 개막전 때는 쫑선수, 성수선수가 도얀수에서 아쉽게 약간 성수선수가 패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혹시나 트랙에 따라서 위즈원 선수가 더 출전을 했지 하지만 쫑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했고 그만큼 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쫑선수 그리고 성수선수가 웬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에이스 결정전 출전 선수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카트바디 를 볼 때 양 팀의 카트바디 배분을 볼 때 출전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바 예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결승전이나 결승 진출전이 걸려 있었으면 성수 대 쫑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예상이 정말 쉽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말 치열하지만 조별리그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1일차고 6시간째 중계를 하는 거라서 경기가 길어진 거지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치른 게 아니에요. 충분히 락스게이밍 쪽에서 위즈원 선수가 나오면서 그 경험치를 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더 커지나요? 일단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가 선택이 됐죠. 추첨이 된 거고 앞선 쫑의 애결 트랙 또한 두바이였어요. 굉장히 정적됐다는 게 승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역시나 굉장히 치열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처럼 정말 정정하게 운동장형 트랙이 나왔고요. 사실 브로디는 성수 선수도 기억이 좋습니다. 약간 포스트 시즌에서 애결을 승리를 하면서 팀을 좀 윗순위를 올려놨던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쫑 선수와 성수 선수가 나오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맞습니다. 부비앙 같은 경우에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는 맵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양 팀마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정당당한 맵이라 두 선수는 약간 항상 정정당당한 맵에서 애결을 하는 경향이 있네요. 당시에 8강 1경기에서는 야외 수련관에서 맞붙었던 양 팀인데 사실 성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었어요. 시즌 첫 경기에 하필 쫑을 만났고 애결해서
다퉜기 때문에 내가 패배를 한 거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상향했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쭉쭉 개인전하면서 끝없이 성장을 했던 성수 선수였고, 그러니까 SJ를 약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죠. 성수 선수가 다시 한번 애결이 나와서 쫑 선수를 상대했을 때는 그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이 에이스 결정전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럴 때 헤드셋을 누가 쓰느냐, 누가 준비를 하느냐를 보면서 애결 주자를 예측해보곤 하는데, 지금 쫑과 실이 둘 다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락스 지금 네 명 다 쓰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락스 헤드셋 네 명 다 쓰고 있어요. 정민도 쓰고 있나요? 정민도 쓰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SJ 인천 헤드셋 다 벗었어요. 성수 빼고 다 벗었는데 제가 다 벗었어요. 그냥 성수 고정인가요? 아니, 에이스 결정전은 1대1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팀 게임 아니거든요. 개인전으로 가는데 락스 게이밍은 조금 더 여유를 즐기겠다. 우리 헤드셋 다 벗었어요. 근데 지금 불빛 선수가 헤드셋을 잠깐 썼거든요. 이거 다시 벗네요. 쓸 듯 말 듯 밀당. 선수들이 이 해설 사운드가 들리니까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조금 조용하게. 선수들한테 안 들리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낚시성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성수 선수를 원샷을 잡아주고 있는데 헤드셋 안 꼈거든요? 헤드셋은 일단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 들릴 거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척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뭔가를 열심히 만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해설 얘기가 들리게 되면 씩 한번 웃게 되는, 또 내지는 브이 한번 해줄 만도 한데, 한번 쳐다봐줄 만한데, 한번 카메라 한번 쳐다봐줄 만한데, 이게 에이스 결정전 그렇죠. 되잖아요. 지금 이 무게감, 좀 상대가 쫑 선수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락스 게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선수...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안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쫑 선수가 화면을 닦는 모습. 아니죠, 실 선수네요. 잠깐만요. 쫑이 이러면... 헤드셋을 벗고 실이 화면을 닦는다? 그리고 손을 베우고 있어요? 이거 핫팩까지 만져주면 100% 확정이라고 할 텐데 아직 핫팩을 손에 쥐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확률은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정민, 그리고 다급하게 헤드셋 썼는데 잠깐 벗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실 선수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여유로운 제스처를 취해줬는데 실 선수 양대 우승자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성수 선수도 특히나 여기서 실 선수가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이겨낸다면 락스 게이밍은 다시 한번 강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거든요. 자, 정민, 그쪽 카메라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왼쪽! 아직 서로 SJ인천과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출전 선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와 SJ인천의 에이스 결정전 출전 선수는 과연? 자, 이제 실 선수는 나올 것 같은데 성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 끄는 게 아닌가? 성수예요! 자, 양팀의 에이스 결정전 출발합니다! 성수는 예상이 됐으나 실은 예상이 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드래곤 세이버를 주력으로 타고 있는 선수는 쫑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팀과의 경기에서도 쫑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을 나와서 승리를 했었는데 브로디에 대한 자신감은 실 선수가 조금 더 표현을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랩에서는 사실 서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랩 구간에 언제나 그 역전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 선수도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실 선수가 두 개를 모으려고 했었는데 살짝 1mm가 차지 않으면서 빌드에서는 살짝 선수 선수가 웃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됐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선점하면서 스탑 구간에서의 심리전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실 선수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다 이제 포털 들어가고 나서도 역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양선수 뒷사이크를 절대 놓을 수가 없겠죠. 역시나 드랩거리에서 계속해서 몸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네, 뒷순위에서 드랩포트를 받으면서 성수 선수가 부스터돌에서 부스터 하나를 더 모으려 했었는데 살짝 실수하면서 실 선수와의 거리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두 번째 랩이니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양선수 날짜 실을 약간 밀어내고 성수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성수 선수가 라인으로 역전하려 하니까 실 선수가 라인을 바로 닫아버리는. 와. 실 선수가 사실 개인전할 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주행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이 막아주고 성수가 이곳으로 계속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자, 약간 거리를 벌려내는 성공한 실이었는데 다시 한번 깊게 파고드는 성수입니다. 실 선수가 살짝 브레이크 실수가 나왔는지 부스터도 한 개 부족한 상태에서 빌드 회복하는 라인으로 커버해요 이거를. 자, 어택커니까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그 굶은 그 간절함이 올라오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터널 들어가고 나서 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실 선수가 부스터 부족한 거를 드리프트 하면서 터널을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드리프트 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부스터 상황이 달라요. 부스터 상황이 달라요. 자, 드리프트 부스터 나이스 드리프트 터널했고요. 안쪽을 파고들지 못했고 실 여기서 마지막에 인터넷 브로킹 성수 브로킹 성수 안 블록해 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공격을 실 선수가 라인으로 계속 커버하면서 결국에는 락스 게이밍을 승리로 이끄네요. 확실히 그 부스터를 쐈는데 약간의 초중반 미스가 있었다 보니까 분명히 순간적으로 당황도 했을 거고 긴장도 했을 텐데 본인의 그 주행 실력으로 앞라인을 계속해서 커버를 해줬고 마지막에 역전해내는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내는 그 플레이는 이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나올 자격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한 플레이였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실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무결점 주행을 보여줬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위기의 순간도 많았고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거거든요. 그렇죠. 실 선수는 상위권에서 계속 블록킹을 시도를 했었고 성수 선수는 그것을 좀 파고드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었는데 와 이거 실 선수의 라인 블로킹 사실 팀전에서 많이 보기 드문 장면인데 이걸 에이스 결정전에서 보여주네요. 성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이 그동안 보여줬던 1대1 중에 가장 많은 몸싸움을 견뎌내면서 만든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특히나 라인 블로킹이라는 게 1대1 구도에서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냈었기 때문에 와 실 선수가 왜 락스 게이밍의 에이스 결정전 주자로 결정을 했는지 이게 조별리그라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팀 내의 연습 과정에 에이스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자 오늘 총 8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락스만 애결을 지금 두 경기를 소화해냈고 그걸 다 승리로 가져가면서 일단 2승을 쌓긴 했습니다. 굉장히 홀로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KLPL에서도 사실 락스 게이밍은 에이스 결정들 실제로 많이 갔습니다. 가서 사실 종 선수가 패배를 한 경기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기면서 결승 진출점까지 올려놓은 건 종 선수의 에이스 결정적 능력치였거든요. 와 그런데 종 선수가 나오지 않아도 실 선수가 보여주면서 지금 락스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2승으로 먼저 달아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있었던 아쉬운 패배도 복수를 해내는데 성공했죠. 한중전인데 한국 내전이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매치도 내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게임 코치와 너트마이트의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